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의 내부 감사 내용을 담은 최근 3년치 문건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직원들의 성범죄가 매년 끊이질 않았고 그 행태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였습니다. 두 기자가 단독 취재했는데 이지은 기자가 먼저 전해드리고 유미애 기자는 직접 출연하겠습니다. 2011년 7월, 한전 직원 A씨가 건물의 1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한전이 A씨에게 내린 징계는 고작 정직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A씨는 현재 회사에 정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퇴직을 넉달 앞둔 한전 간부 B씨는 20대 초반 인턴 사원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시간을 끌다 B씨의 퇴직날이 다 돼서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직에서 해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 처분도 그 기준 내인 정직 6개월이 이루어진 거고요. 한전 자체 감사 결과 직원들의 이 같은 성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가 너무나 미흡하다. 좀더 강력한 징계 조치나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측의 징계는 이렇게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함께 취재한 유미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3년치 한국전력의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네. 이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안에 성범죄가 앞서 보신 성범죄 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수두룩했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요. 현재도 이분들은 모두 다 한국전력에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네. 다른 사건들이라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네, 일단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유부남 직원이 같은 부서에 있는 여직원을 본인의 집에 데려가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 현장을 와이프와 경찰이 적발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 이 밖에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내연녀와의 불륜 내용을 소포로 그 내연녀의 남편에게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드라마 작가에게 이런 감사 보고서를 주면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한전이 취한 징계 조치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고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도 다 감봉 조치에서 끝났습니다. 예. 물론 한전 직원 2만 명의 한전 직원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시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기강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성범죄 말고 다른 내용들도 또 있다면서요? 네,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 선이 좀 무너졌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건 태백의 한 발전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 발전소에 63인치 PDP TV가 있는데, 저는 왜이 발전소에 63인치 PDP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 PDP TV를 떼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DP TV를 떼가서 본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에다 걸어놨고요. 예. 그걸 또 한전의 동료 직원이 같이 들여다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예. 밖에 한전 안에는 이른바 좀 전기 도둑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전기 도둑이? 네. 예. 그러니까 한전 직원이 아무래도 전력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공을 살려서 그 전기를 훔쳤다는 얘긴데요. 예. 본인이 또 다른 직원의 얘긴데,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 그 전기 계량기를 조작을 해서 굉장히 요금을 조금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다시 토해낸 돈이 300만 원이 넘었고요. 예. 또 복숭아 밭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근무 시간에 자꾸 회사차로 복숭아 농사를 지으러 가셨는데, 이분도 복숭아 밭에 사용하는 농업용 전기를 예. 불법으로 끌어다가 돈을 전혀 내지 않고 쓴 적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직업이면서 밭을 운영한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예, 그것도 물론 한전 직원이라면은 예. 그게 허용이 되지 규정상. 않습니다. 예. 규정상 겸직이 되지 않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적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유미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